롯데 콘서트 홀이요? 아 진짜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션을 성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억에 남는 특별한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어 한다고? 그 클래식 공연인데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김경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사고를 쳤구나 내가. 이나오입니다. 롯데 콘서트홀이 서울에서 탑3 안에 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롯데 콘서트홀을 매진시켜서 관객들이 꽉 찬 무대에서 연주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마지막 곡까지 끝나고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벅참과 그런 감동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아 연주 직전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브이로그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 브이로그 좀 찍어주세요. 브이로그요? 네.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데? 그래서 좀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찍으라니까 찍었죠. 아. 얼짱각도 안 있네? 근데 겁나 무겁다 이거 둘 다 떨어뜨리면 어떡해? 근데 연주 전에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 거는 사실 누가 찍어요? 리허설 하실 때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좀 텐션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연주 전 제 모습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I can be brown, I can be blue, I can be violet sky, I can be black, I can be anything you like.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텐션을 워낙 높은 모습을 보여드려 왔었으니까. 저는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이렇게 이제 어우 씨 무거워 대기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왔던 거를 실제로 좀 잘 더 잘 들려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집 이제 계속 정말 그게 반복이었고요. 근데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별마당 가서 이제 뮤비도 찍고 뭐 되게 특별한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녕. 그래서 이렇게 막 꽃단장을 할 것 같지만 저는 꽃단장 같은 거는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 선생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망했어. 그러니까 연주자가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연주를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주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의상 컨셉 뭐 있어요? 오늘 의상 컨셉이요? 네. 저는 저만의 스타일과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좀 특이한데 아래는 아리아나 그란데. 머리 스타일 아래 아리아나 그란데. 그거 그래서 따라한다. 누구의 스타일링을 따라한다거나 모방하는 거를 금기해요. 저는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세 개 손가락을 돌리고 있는 거지 굳지 않게. 지금 막 샐러드 먹고 뭐 하고 뭐 하느라 손이 다 굳었어. 저는 연주 전에는 공복을 항상 유지하는 편이에요. 초콜릿 이쯤에서 하나 더 먹어. 배부름은 제 자신을 관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 외에는 입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이쯤에서 콜 하나 더 먹어줘. 연주 전에는 그냥 정말 한마디도 안 해요. 더 에너지를 더 아끼기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명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오늘 이거 예매하신 거예요? 참 평소에 너무 즐겨봐가지고 경민 언니 연주 보려고 오고 이 친구는 나우 씨 공연 보려고 네. 왔어요. 보면 뭐가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은지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 연주 보게 돼서 좋다고. 그러면은 이제 따우 경민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가 연주 잘하세요. 아, 그게 참네. 아, 20분 전에는 그냥 아 이제 또 곧 하겠구나. 그냥 대기실에 가만히 있다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맞지? 태양 앞으로 가. 그리고 쉬기 전까지 태양 계속 쳐. 아! 도! 어때? 나빼? 보통 무대 전에 긴장하는 편이신데? 저는 무대 위에서 즐기기 때문에 긴장 안 해요.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5분이요? 5분 전. 5분 전입니다. Where's my coffee? Oh, here. 카페인 중독. 저는 네 계속 머릿속에는 그냥 그 연주곡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정을 줘. 아 왜냐면 그 감정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치지도 않는 스크래치를 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공연 준비하면서 나우 오빠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했어! 아,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요. 그리고 또 응원을 해요. 네. 뭐 나우 오빠가 이제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나우님 치시는 거 좀 걱정하는 척을 해주세요. 아니 잘 칠 건데 뭐. He's so amazing. 야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렌터요. 빠르다. 언니 문 두드린 거 없어? 아, 네 갈게요. 사실 이번 공연이 피아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정말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영화 OST도 하고 클래식도 하고 뭐 솔로 각자의 클래식 솔로곡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아노의 매력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긴장도 되고 빨리 가서 치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주자 입장합니다. 저에게 피아노는 제가 피아노를 5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저의 지금 인생의 절반 넘게 같이 한 악기예요, 피아노가. 그래서
항상 옆에 있었고 제가 제일 잘해왔고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제일 잘해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피아노. 와, 잘하고 있네. 솔직히 말하면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저는 지나간 일에는 절대 뭐 자책하지 않아요. 어차피 일어났고 후회도 안 하는. 이게 근데 다 제가 사실 쿨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왜 이렇게 집중을 못했지? 내가 너무 막 텐션 올린다고 난리 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자책해야 돼. 자책해야지 텐션 다운돼. 여기서 똑똑해야지. 바람을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나 너무 쿨한 것 같아. 립스드 인 블루가 원래 이제 협주곡인데 피아노 솔로곡으로 제가 이제 연주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진짜 진심으로 그냥 재밌게 칠 생각에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 관객들이 되게 즐겁게 들을까, 이 곡을. 아, 근데 진짜 다리 뻗? 어떡해? 아, 전 진짜 좋은데요? 그래? 다리 뻗는 거? 완전 유명해요. 이렇게. 제가 치면서도 즐거운데 어떻게 또 이 즐거움을 전달해드릴까 라는 생각하면서 연주했던 것 같아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영상 보고 왔어요. 오늘 그러면 가장 기대하시는 곡이 있거나 인터스텔라 퍼스트 편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다 봐가지고 듀엣곡 같은 것들이 제일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봤던 죽음의 무도나 인터스텔라 그런 쪽이 제일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확실히 일부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우프와 같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컨셉이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벌 컨셉을 좀 확실하게 하려고 막 오빠랑 이제 싸우는 그런 컨셉, 막 우리가 이제 그거 빙의하려고 막 그렇게 장난도 치고 하고 정말 편하게 들어갔어요, 이분은. 우리 할 수 있지? 응. 싸울까? 응? 뺨 한 대씩 치고 들어갈까? 차라리 그게 조금 되게 뭔가 할게요. 호르몬? 쳐. 돼. 아니지, 이렇게 반대로 돼야지. 기분 나쁘지? 아, 나 참 맞지. 이거 그거 해줘. 이거. 하자. 뭐가 되는 거지? 왜 너가 날 끌고 가는데? 어? 아. 그리고 1부와는 또 확실하게 다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명이 호흡을 한 번에 정말 딱 잘 맞아가지고 들려드려야 되니까 혼자 호흡하는 것보다 네, 좀 더 다른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 때도 너무 좋아해 주셨지만 2부를 확실히 이제 관객분들이 훨씬 더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입담을 전해달라고 멤버들 막 끼워가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감동받았고 솔직히 진짜 울컥했어요. 어떡해, 완전 대박 샀다. 봐버리고 말았다. 김물 봤어 내가. 나도 경 보여. 오마이갓. 오, 우와. 뒤에 보셨어요? 너무 예쁜데? 진짜 울컥했어요. 그런 게 처음 받아와가지고. 언니 스타일이다. 와, 나 이거 걸어놔야겠다. 자, 아이고. 띠로롱띵, 아다리다라. 처음인가, 이런 거? 어. 아니면은 그냥 아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이트! 좋을 때야, 좋을 때. 오빠, 우리 잘하자. 제가 연주를 하는 게 일단 그 자체로서도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연주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관객분들한테. 공연이 딱 이제 마지막 앵콜곡까지 다 끝나고 이제 커튼콜까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대기실로 돌아갈 때는 너무 공허했어요. 왜냐면 그 아껴뒀던 에너지를 정말 무대 위에서 다 표출을 하고 이제 다시 무대 뒤로 돌아가는 그 소감이 아쉬웠죠. 네, 아쉬웠죠. 다시는 뭐 이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재밌는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쉬웠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좋은 연주를 들려드렸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같이 저희와 호응을 해주신 이 공연이 진짜 그냥 제일 첫 번째로 기억되는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라이벌 1.0과 2.0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이 공연은 끝났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연주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 진짜 끝났네. 아, 진짜 고생했어요. 같이 준비해 주느라. 이거 빼면 되죠? 근데 이제 이번도 공연하는 거 상품을 준비했어. 아, 이거 공연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상품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진짜로 줘. 상품 진짜 줘. 상품은 이제 다음날에 부산에서 3.0 콘서트를 하게 됐어. 구독자분들이 지방 많이 하더라고. 진짜로? 아니, 3.0 해? 진짜로? 아, 진짜요?